네, 장미산성 가는 길입니다. 네. 할머니 말씀 좀 여쭤볼게요. 장미산성 일로 가는 길 맞나요? 일로 가면 돼요? 아, 예. 따라가시면 돼. 예. 고맙습니다. 장미산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성곽이 제대로 이렇게 보존된 것 같습니다. 아마 복원되었겠죠. 자, 여기 안내판이 나와 있는데 안내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미산성입니다. 사적 400호고요. 충주시 중앙탄변 장천리에 있습니다. 337.5m인 장미산을 중심으로 계곡을 감싸 돌로 쌓은 산성이다. 수로 및 육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삼국시대의 전략적 거점이기도 한 이곳에는 백제 시기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산성의 원리는 고구려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하여 고구려 세력의 남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곽은 다소 훼손된 상태로 성의 크기는 높이 5m, 폭은 5에서 10m이며 둘레는 2940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벽을 따라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복원이 잘된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보면은 상당히 높은 산성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제법 높아 보입니다. 밑에서 보면은.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장미산성, 성벽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다가 보니까, 충주 시내에서는 북쪽 원주 방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동쪽으로는 또 이렇게 보면은, 남한강이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짐작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북쪽입니다. 자, 원주 방면이죠. 자, 성곽이 아주 길다랗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방면이고, 자, 이쪽으로는 제천 방향 가는 길입니다. 자,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제법 성벽 높이가 높아 보입니다. 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 길이 너무 예소해서 어디까지 가야 산성이 나타날까? 자, 뭐 걱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길 따라서 성벽 따라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져 있네요. 성벽이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자, 맞은편에는 그나마 이렇게 돌로 쌓은 산성의 흔적이 이렇게 엿보입니다. 자, 아직까지 복원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복원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남한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남한강입니다. 제가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예, 남한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남한강 밑에 쪽에 그 주황탑 공원이 아마 조성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신라가 중원 장악하고 나서 신라 주황탑을 세운 역사적 유물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빙 둘러서 남쪽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한 5km 가면은 중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장수왕이 남하에서 세운 기념비죠. 유일한,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박물관이 휴관되어서 제가 중원 고구려비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남한강이 보이는 장미산성에서 장미산성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